원주입니다. 현재 원주시 단계천에선 생태보건공사가 한창입니다. 원래는 올해 말 끝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되게 됐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너무 불편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탁균 기자입니다. 원주 우산동의 단계천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진행되면서 콘크리트 복개 구간을 뜯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악취 등으로 민원이 많았던 하천을 서울 청계천 같은 친수 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87억 원이 투입됩니다. 문제는 공사가 늘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초 올해 말이라던 준공 시점이 지금은 내년 상반기로 늦춰졌습니다. 지역 상인들은 반발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는데 공사가 길어지면 피해가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하천 주변에 있는 모든 상인들과 주민들이 너무나 피해를 보고 있으니 우리의 그런 피해에 대해서 분명한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단계천 주변 주차 공간도 문제입니다. 공영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하천 위 복개 구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노상 주차장을 줄이고 도로에 양방향 통행을 허용할 경우 주차장은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는 일단 늘어난 공기 6달 동안 공사는 하천 내부 구간에서만 진행된다며 주민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 말까지 공사용 펜스 철거와 도로 포장을 완료하고 통행의 편리성을 위해 인도계를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하천 공사에 포함돼 있는 우산동 옛 터미널 앞 도량 신축 공사가 당장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라 주민들의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탁균입니다. 횡성군이 폭염 대응 전담 조직을 구성해 종합 대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우선 시가지의 대기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 6대를 운영합니다. 또 한낮 열사병 예방을 위해 건널목에 그늘막 2곳을 설치하고 무더위 쉼터 47곳엔 생수와 부채를 비치합니다. 특히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 방지를 위해 축사에 열 차단 페인트와 대형 선풍기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여름철 지역 축제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내일부터 31일까지 홍천군 홍천읍에서는 홍천 찰옥수수 축제가 열립니다. 같은 기간 영월 동강 둔치에서는 2022 동강 뗏목 축제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 화천군 산해생활체육공원 일대에서는 화천 토마토 축제가 열리는 등 지역 향토 축제가 잇따라 개최됩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